안녕하세요. 아트잭 김재석 작가입니다. 저희 영상으로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힐링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림을 배우는 시청자 중 영상 속도가 빠르신 분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늦추는 설정을 참고 바랍니다. 자막은 역시 영상 설정에 자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컴퓨터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자동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정기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돌출 레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위를 위주로 해서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바위를 보면은 되게 색상이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보실 적에 이끼가 있는 바위가 있고 이끼가 없는 좀 건조한 바위가 있는데요. 오늘을 그릴 거는 이끼가 없는 건조한 바위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그리는 모습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명암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실한 명암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빛은 전체적으로 지금 위에서 왔고요. 돌 아랫부분으로 해서 어두워질 것입니다. 일단 실기로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위를 칠할 적에는 그 잠블리안트, 그러니까는 살구색이죠. 살구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윗부분이 좀 밝게 들어갑니다. 백색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어느 정도 살구색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까지 살짝살짝 이어 들어옵니다. 주로 윗부분이 살구색으로 칠해지지만은 밑에 부분은 회색이나 전체적으로 보라색 계통으로 해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갈색까지도 연결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색깔이 상당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빛이 받는 부분, 위쪽으로 받는 부분에 살구색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말려줍니다. 자, 어느 정도 말랐으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보라색 계통으로 해서 칠해져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라색이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밤색 계통을 한 번씩 포인트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되도록이면 붓을 빨리 칠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얀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질감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군데군데 밤색을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감이 안 묻은 부분들, 그 부분의 윗부분에 이렇게 어둡게 점을 찍어주게 되면은 그 부분이 마치 파여있는 그런 바위의 모습같이 변합니다. 물이 안 말랐을 적에 하는 게 효과가 잘 나겠죠. 앞쪽으로 나오는 바위는 좀 더 거칠게 처리가 되게 합니다. 다시 약간의 보라색을 타서 아랫부분이 좀 더 어둡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밤색을 넣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보라색과 회색으로만 바위가 처리가 되면은 상당히 건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밤색으로 색깔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끝부분 처리해서 되게 어두워지거든요. 또 물이 마르기 전에 한 번씩 툭툭 찍어 주세요. 그리고 빛을 받는 앞쪽에 구멍이 숭숭숭 뚫린 그런 바위의 앞쪽에 이렇게 어둡게 처리를 해줌으로써 좀 더 거칠거칠한 어떤 그런 모양의 바위가 연상이 될 것입니다. 자, 위쪽으로 내려가면 좀 더 어둡게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도 바위 그리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질감적인 매력 때문에 상당히 저도 즐겨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멀리 있는 바위,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바위,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바위가 형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 부분이 더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바위의 쪼개진 면들을 처리를 해줌으로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말라 있는 상태가 됐는데요. 이 위에다가 붓을, 가지 붓을 긴 거 하나, 그리고 조금 더 얇은 거 하나, 하나는 2호고 하나는 1호입니다. 이걸 두 개를 준비를 해서 어두운 색깔로 금을 그려주게 됩니다. 일단 금이 시작되고 서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두껍게 되고요.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선 부분은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금간거를 너무 많이 해주시면은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요. 아까 구멍 뚫린 구멍을 내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주면 더 좋습니다. 물론 앞쪽 바위를 더 중점적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와 있을수록 더 이런 면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요. 뒤쪽에 있는 바위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둡게 밑에 처리한 부분을 모티브로 삼으면 됩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바위가 갈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좀 더 이야기가 되겠죠. 깨져서 어두워졌으니까, 깨졌으니까 이제 어두워진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 보면은 위에도 깨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느다랗게 나갈 때는 이렇게 가는 붓으로 앞쪽은 이렇게 굵은 붓으로 이쪽은 패여서 안쪽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붓을 눕혀서 이렇게 하면은 어둠이 쑥 들어가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자 안쪽을 살짝 칠해주시고요. 너무 깨끗하게 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좀 거칠거칠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위쪽을 들어가다 보니까는 조금 더 이쪽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럽니다. 이 바위가 더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바위가 더 앞으로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바위를 좀더 강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둡게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강조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바위는 어느 정도 면만 더 구분을 해주는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위가 완성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진행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